항량 2, 8천 이동 도강이서하다. 도강이서하다. 경포자는 6이냐라? 경포자는 6이냐라? 성 강씨라. 성 영씨라. 아, 영씨라. 망지 강중하여. 망지 강중하여. 우 군도일세. 위 군도일세. 문 항량 도 해하야. 문 항량 도 해하야. 인병 소건하다. 인병 소건하다. 항량 중지 67만이네. 항량 중지 67만이네. 군 합의하여. 군 합의하여. 진격 진가하고. 진격 진가하고. 경구 살지하다. 경구 살지하다. 회공 왕견 양해. 회공 왕견 양해. 양여 폐공. 양여 폐공. 졸 오천인하다. 졸 오천인하다. 항량이 사 항으로. 항량이 사 항으로. 별공 양성하여. 별곡 양성하여. 양성 견수에. 양성 견수에. 불알아가. 불알아가. 이발 개 갱지하다. 이발 개 갱지하다. 항량이 이 8천인으로 8천명으로서 도강이서하다. 양자강을 넘어. 양자강을 넘으면 북쪽인데 사실 근데 서라고 쓴 것은 서쪽의 진나라. 그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 진나라를 향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 반란군 세력의 수예요. 8천명. 그 다 다른 거 보면 뭐 100명 뭐 말하자면 몇천명 뭐 지금 그 아주 작은 숫자 3천명 8천명이지. 경포라는 사람은 6이냐 6당 사람으로 성은 영시여. 영시 성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포라고도 하고 영포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에다가 그 형벌 이 그 이마에다가 죄수 이렇게 그걸 써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죄진 그걸 뭐 간음이면 뭐 간살 간자를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먹줄을 새기는 거죠 이마에다가. 그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죄수 출신 그러니까 형벌을 받은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망지 강중이라다가 그 강중 땅으로 도망갔다가 우리 군도 그 물이 도적이 됐어. 그러니까 도적대가 됐던 거죠. 도적대로 있다. 문 항량 도해 항량이 그 양자강 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으로 회수가 있죠. 회수를 건넜다는 도. 우리가 도하, 도강, 도해, 그런 말 하잖아요. 강을 건너고, 그, 이, 바다를 건너고 그러면. 그, 회수물을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는 임병소건이야. 병사를 이끌고, 그에게 기속했다. 이때 언이라는 것은 어지의 준말이죠. 어조사 어짜 갈치자. 그 이 지자는 이때 대명사지죠. 그에게 그 사람에게 항량에게 그 기속한 거죠. 항량 중지 67만이네요. 이 보면은 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게 8천 명 그렇게 저거하고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 이 사람이 6, 7만인으로 늘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그 말하자면 이 그 덕도 있고 지략도 있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한량의 무리가 대략 6, 7만 명에 이르렀을 때 군 합의, 합의 땅의 군, 군이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주둔하. 합의 땅에 주둔하여 진격 진가, 진가에게 나아가 쳤어요. 그리고 경구를 살짜다. 경구를 죽였습니다. 그 경구는 그 이 진가가 세운 그 초왕 초라고 하는 그 이 그 저 그거죠. 그 초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인데 폐공이 완견량에 폐공 유방이 량에게 완견 찾아가 배웠는데 량이 여 폐공 졸 오천이 나다. 양이 려 주었어요. 폐공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졸 오천인 졸개 5천명을 주었어요. 이런 거 보면 거의 영어 문법과 비슷하죠. 그 목적어 두 개. 폐공에게 졸 5천인 그 병사 5천명을 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완전 영어식 문법과 거의 같다. 항량이 사 항으로 별공 양성이에요. 항량이 항우에게 시켰어요. 어떻게? 별공 양성. 따로 양성을, 양성 지역을 치게끔 하였는데, 양성이 견수예요. 이 양성 사람들이 견수, 그 지키기를 견, 아주 굳게 했어요. 아주 견고하게 지켜서, 불하, 함락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발에, 이미 발을, 그 뿌리법을 발자지 않습니까, 이게? 즉, 함락시킨 이후에, 여기 다, 이미 자, 다음이라는 의미 같아요. after. 상대를 패배시킨 이후에, 함락시킨 이후에, 개, 갱지, 모두 갱. 갱이라고 하는 것은 파묻다. 모두 파묻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싸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런 단순한 이 모범을 보인 것은 사실은 진나라에서 모범을 보인 거죠. 진나라에서 그 조나라, 하고 싸울 때, 그 몇십만, 그 45만인가요? 전부 파묻어 죽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그대로 말하자면 통용된 거예요. 적은 무조건 없애버립니다. 그 아주 단순한. 이게 우리는 이걸 갖고서 항우가 잔인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모두 그랬어요. 그 특히 어떤 경우에 숫자가 많은 경우. 이 숫자가 적은 경우는 좀 덜한데 숫자가 많은 경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양성이 그런 예? 진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죠. 뭐냐면 지금 반란군들이 사방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맞서는 그런 것들은 전부 말하자면 진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
이게 사실은 게 진나라 천하잖아요. 이게 진나라 천하죠. 량문 진안 아, 또 읽어야죠. 량문 진안 정사에 양문 진왕 정사에 소재 별장하야 소재 별장하야 회설 개사한대 회설 개사한대 패곡 패공 역 왕언이라 패공 역 왕언이라 거소인 범증은 거소인 범증은 년 70이라 년 70이라 소 거가에 호기하야 소 거가에 호기계하야 호기계하야 왕세 황량왈 왕세 황량왈 진승 수사나 진승 수사나 분립 초후이 자립하여 분립 초후이 자립하여 기세 부장이라 기세 부장이라 금군 기 강동하야 금군 기 강동하야 초 봉기지 장이 초 봉기지 장이 계쟁 부군자는 계쟁 부군자는 이군 세세 초장으로 이군 세세 초장으로 능 불입 초지 후야라 능 불입 초지 후야라 어시의 학량이 연 기원하여 어시의 학량이 연 기원하여 내 구둑 초회왕 손 초회 초회왕 손심하야 내 구둑 초회왕 손심하야 왕손심인데 왕손심하야 립 이의 초회왕하고 립 이의 초회왕하고 회왕하니 종 민망야라 종 민망야라 항량 좌호 무신군하다 항량 좌호 무신군하다 장량이 새 황량왈 장량이 새 황량왈 군 이립 초후이 군 이립 초후이 한제 공자 한제 공자 횡양군 성이 횡양궁 성이 최현이니 최현이니 가립 유양하야 가립 유양하여 익수당하소서 익수당하소서 량사 량으로 량사 량으로 구한성하여 구한성하여 립 이의 한왕하다 립 이의 한왕하다 량문 진앙정사 학량이 문 소문을 들었어요. 진앙정사 진왕이 정사 확실히 죽었다는 걸 결정코 죽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그 진왕이 죽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진왕은 진승이죠. 진승과 오왕이 처음으로 봉기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봉기하면서 대초라는 그 국명을 걸고 그렇게 나섰다가 진 땅에 이르렀을 때 진 땅의 그 원로들이 당신이 왕이 되소서 해가지고 그 진나라를 그 이렇게 국호로 했었죠. 바로 그 진승이에요. 진왕이 이제 앞서 죽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 이렇게 그 뭐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 이제 확실히 죽었다는 거. 이거 정사는 결정코 죽었다는 그런 말이니까요. 결정코 죽었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들은 거죠. 듣고는 소재별장 여러 별장들을 불러들였어요. 소. 그러니까 이 당시 말하자면 이 그 상징적으로 진승이 맨 처음 봉기를 일으켰고 그 말하자면 대세의 그거였는데. 이 대세를 누렸던 그가 죽자 이 당시 최고의 대세였던 항량이 이제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불러들이면서 그 별장들을 그 불러들여 회설계사예요. 설당에 모여 계사 그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어요. 개 앞으로의 눈을 앞으로의 일을 꾸민 거죠.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가 이때 패공도 역 왕원이요. 패공 유방도 왕원 거기에 갔어요. 이것도 그 어지의 준말이죠. 당시 거소인 범종 그 거소 땅 사람 범증이 년 70이에요. 나이 70이었어요. 옛날에 70이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소거가의 호기계라. 본디 그 집에 있을 때부터 왜냐면 지금 여기는 군공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그런 말을 예전부터 그 집에 있을 때부터 호기계 아주 기묘한 깨를 잘 냈어요. 그런 것을 잘 냈는데 왕세 황량왈 황량에게 찾아가 새 설득했어요. 뭐라고 설득했냐? 진승이 수사요. 진승이 가장 먼저 숙 일을 숙 머리로 했어. 이게 수가 동사죠. 이번 반란의 일에 우두머리예요. 이렇게 그 최선두예요. 말하자면 이 수가. 그런데도 분립초, 옛 초왕의 후예를 세우지 않고 이 자리벼 스스로 진앙으로 섰단 말이죠. 따라서 기세 부장이요. 그 형세가 부장 이렇게 짧았던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부장. 왜냐? 이 당시에는 진나라의 천하라고 한 그 부분은 이 당시 중국인들한테는 잘 안 들어온 개념이에요. 왜냐면 여러 수십 개의 제국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그 주나라 그 700년이죠. 그걸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천자에 의한 한 왕에 의해서 천하가 다스려지는 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대인 즉 그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또 그러고 어떤 신분제적인 그런 그 질서의 그런 것이 이렇게 박혀 있던 사람들이라 제후 가문에서 제후가 나와야 돼. 말하자면 그 소리예요. 금군 기강동이요. 이제 당신께서 기강동이요. 강동에서 일어나셨어요. 말이 강동이 지금 강남이나 똑같아요. 그 강동에서 일어났는데 초봉기지가 이 초나라에서 벌떼처럼 일어난 봉기가 그런 거잖아요. 벌봉자 일어났겠죠. 벌떼처럼 일어난 여러 장수들이 계쟁 부군자는 모두 다 다투어서 서로 앞다투어 부군자 당신에게 붙은 것을 당신에게 의지한 것을 이러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써있자 때문에 이에요. 군세세초장이요. 바로 당신이 대대로 초나라 장수 가문 출신이요. 그래서 능 불입 초주후야요. 능 뭐뭐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불입 초주후야. 다시 옛 초나라의 후예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그 계급제 사회 또 여러 그 분국 그 나라가 나누어진 이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갖다가 당신도 따라야 돼. 그래야 당신 세력이 오래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떨칠 수 있고. 어시의 학량이 연기연이야. 이에 학량이 그 말을 엿 그렇다고 여겼어. 아 옳다 옳습니다 라고 여긴 거야. 그러니 학량이 진짜 뛰어난 인물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남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 옳은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뛰어나지 못한 녀석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옳은 말은 듣지를 않아요. 그냥 알랑거리는 말만 듣지. 바로 이 그 그래서 이 앞에서도 보지만 학량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학량이 일어났을 때 그 은통이라는 그 태수가 이 그 너 장수 시켜줄 테니까 우리 봉개 가지고 그 진승 그 진왕한테 호응하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불러드렸는데 항우 시켜서 죽이잖아. 아 내가 왜 남 밑에 있어? 그 말하자면 그런 학량인데 그런 학량이 자기 우에 왕을 두라고 한 그 말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학량이 참 뛰어난. 네, 구두, 초회왕, 손, 심야. 회, 왕손. 이에 구하여 득 얻었어요. 찾아서 말하자면 찾아낸 거예요. 초나라 회왕. 이 초회왕의 그 손잡벌 되는 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이 초회왕은 그 진나라에 가서 유폐돼서 죽은 분. 진나라 왕과 회담하자고 그 진나라 왕을 불러서 회담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사로잡아가지고 예. 아주 진나라가 참 고약한 나라죠. 그래서 닙 이의 초회왕이야. 그래서 그로써 초회왕으로 삼아 세운 거야. 그 세워서 초회왕을 삼다니까. 그래서 그 초나라 회왕의 손자인 심을 다시 초나라를 세워가지고 회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그 시호를 그대로 쓰게끔 그 이제 살아있지만 그 회왕이라고 이제 일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종민망나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바람을 그대로 종 좋은 것이야. 그러니 되게 잘하는 거죠. 그 민심을 이게 쫓을 건 쫓아야 돼. 그런데 되게 보면 민심을 영 안 쫓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장량이 항량을 또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했나? 군 이립 초여. 당신께서 이미 초나라 후예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한 제공자 한 나라 여러 공자들 중에서 횡양군 성이 최연이야. 횡양군 성이 가장 그 똑똑해. 그래서 가리부양 익수당하소서. 그래서 왕으로 사울만해. 그 가짜 뭐뭐 할 만하다. 립 사울만해. 왕으로 딱 사울만한 그런 제목이야. 그렇게 해서 익수당하소서. 더욱 당신의 당을 심으세요. 그러니까 한나라 지역 지금 먼저 진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 진과 제일 가까운 곳이 한이죠. 그 한나라에 당신 그 세력을 우익을 세우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장량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장량이 한나라 출신이잖아요. 그
그래가지고 그 한왕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박랑사에서 진시황을 말하자면 저격하기 위해서 철퇴 쓰는 그 발의 사람을 고용하고 그랬잖아요. 이 그 장량 자신의 욕심도 여기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모국에 대한. 자, 그 다음. 장안이 격, 위. 장안이 격, 격, 위. 제왕. 장안이 격, 장안이 격 위에. 장안이 격 위에. 제왕 담급. 제왕 담급. 초장 항타. 초장 항타. 개 장병 구이라. 개 장병 구이라. 장한 대파 제초 군 하야. 장한 대파 제초 군. 살 제왕 담 하고. 살 제왕 담 하고. 우양 군은 자 소사하다. 이왕 군은 자 효사하다. 기제 표가. 기제 표가. 망지 초해. 초해. 망지 초해. 초해왕 여병 수천인 하야. 초해왕 여병 수천인 하야. 부순 의제하야. 부순 의제하야. 립의 위왕하다. 립의 위왕하다. 전영 수 형담 여병하야. 전영 수 형담 여병하야. 동주 동화할세. 동주 동화할세. 장한 추 위지에. 장한 추 위지에. 무신군이. 무신군이. 인병 격파 장한군. 인병 격파 장한군. 어 동화 하하야. 어 동화 하하야. 추지 복양에. 추지 동양에. 우 파지하다. 우 파지하다. 장안이 격 위에. 장안이 위나라를 쳤어요. 위나라도 한나라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죠. 바로 위 옆에 있는 나라가 위나라에서. 장안이 위나라를 쳤는데 제 나라의 왕 담과 급 엔드죠. 급 뭐뭐 미치니까 제 나라 왕 담 및 초나라 장수 항타가 요 타는 이거는 뱀사자로도 써요. 벌레 출자가 있는 그 여기는 없지만 근데 이제 여기 사람 이름 타로 있는 거죠. 항타. 항타는 그 항우의 그 저기 뭐예요? 조카예요. 그 항렬이. 그 항우보다 이제 낮아요. 한 항렬 낮은 그 조카뻘 되는데 그 항타가 그러니까 제왕 또 초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 장병구이요. 왜? 지금 이게 다 자기 세력이거든. 이게 뭐야 그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진나라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각지에 있어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한쪽이 공격당하니까 제 나라 초나라에서도 구원을 가는 거야. 그 동쪽에서 또 남쪽에서 구원을 가는 거죠. 서쪽으로. 그 개 장병구이요. 모두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의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장안이 대파 제초군이야. 장안이 크게 깨뜨렸어요. 그 구원하러 온 제나라 초나라 군대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살 제왕 다며. 그래서
구원하러 온 제왕담이 여기서 죽어. 또 우양군은 자소사예요. 또 우리나라 왕은 우양 우리나라 왕군은 자소사예요. 이 스스로 불타 죽어. 그러니까 이 포위당하고 그랬을 때 그냥 불질러 죽는 거죠, 자기. 그리고 한편 전형은 이게 이제 제 나라 사람이 전형은 수형담 여병하야. 전형은 죽은 형 담의 그 나머지 병사를 수 거둬들여. 이제 되게 전쟁 치면 흩어지니까 그들을 거둬들여 동주 동하예요. 동쪽으로 동하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쭉 달아나. 그러자 장안이 추의지역. 장안이 인전, 그러니까 이제 그 제 나라는 동쪽이잖아요. 막 동쪽으로 쫓아간 거예요. 이 동화라고 하는 지역. 그 이제 제 나라 지역이죠. 그 쫓아가서 추의지. 쫓아가서 포위했어요. 에워쌌어요. 위자. 에워싼 위자. 포위했는데, 무신군 항량이 인병 격파 장안군어 동화 하예요. 무신군 항량이 인병 병사들을 이끌고 격파 장안군어 동화 하여 바로 그 동화 바로 그 아래에서 격파 장안군 장안군을 깨트렸어요. 쳐서 깨트렸어요. 격파 쳐서 깨트리.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안군이 이제 도망 이 그래서 추격하여 지 어디 복양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우파죠. 또다시 격파했어요. 자, 아주 이게 참 이 이거 보면은 이 항량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장안군은 이건 정규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반란군들은 전부 임시로 모은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장안군은 주력군이거든요. 이게. 정예병. 근데 이걸 갖다 쳐서 이긴다는 게, 이 대단한 항량이 말하자면 이 전략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부리는. 이 전략 구사부터 그 용인술까지 아주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요 단순한 말이지만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